어릴 때 보면 기억이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면 내 방에 싹 들어가 버릴 때 방이라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나만의 독자적이고 사적인 공간 그 공간이 나의 또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공간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정신장애인이다. 그러면 병원에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와서 누가 다 청소해주고 뭐 침대 시트나 커버 다 갈아주고 옷도 다 빨래해주고 밥도 다 갖다주고 뭐 약물도 다 뭐 복용 있는지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병원에서는 돌아가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모든 서비스들이 그냥 패키지처럼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패키지 안에서 이 장애인은 아무것도 자기의 선호나 자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짜여진 선택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꿀꿀한 날에는 라면을 먹고 싶지만 절대로 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나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시설의 하나의 뭐랄까 투명인간 같은 시설에 있으면 투명인간처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노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 노숙인은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홈리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당장의 잠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홈리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설에 오기까지 주거 전 과정을 보면 그런 건물의 계단 이런 데서 거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밤잠에 자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절한 잠자리가 없으니까 뭐 특히 여성들은 좀 안전한 곳 그래서 뭐 병원의 대합실 또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내가 여성의 몸으로 내가 거리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거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거리잠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도저히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냥 몸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적게 보일 뿐인 거지 실제로 그래서 없다, 그것이 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노숙인 정책은 대부분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냐면 거리 노숙인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이 몇 명이냐, 거리 노숙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거리 노숙하는 여성은 더 적거든요. 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은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숙인 정책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지원주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의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설에 살아야 되고 평생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결정하면서 자기 하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건 차별이잖아.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려면은 바로 지원주택이라는 형태가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8개월째 여기서 살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동안 주택에서 사는 김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내 개인 공간이 생긴 거. 아무래도 시설에서 살다 보면은 그 개인 공간이라는 게 흐릿해지긴 하죠. 아무래도 그 시설 명의가 아니고 내 명의로 된 개인 공간이 생겨서 아무래도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죠. 여기 와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요? 제일 좋은 게
자고 싶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새벽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을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도 못 가고 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몰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좋았어요? 네. 어땠어요 기분이? 완전 상쾌하게 좋았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세 달 때 되는데 그 아이패드를 질렀어요. 예. 네. 그 시설에 있을 때는 너 돈 아껴야지 나가야지 해서 많이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자대를 시켰는데 저는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질렀죠? 근데 지금 그래서 행복해요. 코디네이터라고 계시는데 도움을 참 많이 받죠. 그래.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솔직히 이게 아내 버릇도 하다가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시설에서 다 했었던 걸 제가 하려니까 많이 힘들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저는 네,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세 같은 것들은 저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그 심리적인 안정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시설에 있을 땐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무섭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독립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너무 높게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낮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 높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독립하신다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저도 지금 많이 서툰데 서툰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집이 있어야지 드디어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집은 인간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거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값으로 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결합된다면 하나의 온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전략이 바로 주거 우선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거 우선 전략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철학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주거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나 다 지붕이 달린 곳에서 비를 피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독립 생활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분이 혼자 증상관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에, 지원주택에 입주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혼자 생활하시는 거 힘들어 하시고 되게 어려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집 정리도 잘 하시고 밥도 잘해서 드시고 저희가 깜짝 놀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주택은 누구나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주거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문턱을 낮춰서 입주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분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회가 또한 제대로 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